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하루 빠르게 시작하는 2021년 1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이거 조금 일찍 시작한 게 이유가 있는데요. 1월달은 진짜 지옥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사기 너무 안 좋아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여러분, 급하지 않으시면 컴퓨터 구매를 아예 미루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제품이 이미 품절 상태입니다. 심지어 1650 슈퍼부터 저 위에 있는 3080까지 다 품절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보통 여러분이 사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물건이 남아있는 건3090 정도입니다. 근데 3090 가성비가 워낙 안 좋잖아요. 살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서럭 발품 팔고 여러분이 일부 구할 수 있더라도, 아니 미리 받아놓은 몰들이 여러분한테 판매하더라도 단품 판매를 안 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 당연히 저번 달 대비 적게는 5%, 많이는 20%까지 오른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채굴이 아주 커요. 중국에서 채굴을 대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칩셋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80만원까지 뛰어 올랐어요. 그다 보니까 채산성이 좋다고, 뭐 10개월 정도 캐면은 본전 뽑네 이러면서 국내 채굴러들도 그래픽 카드를 슬슬 다 변경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다 보니까 돈좀 있는 채굴 하시는 분들은 천 단위를 파스라 그러거든요. 한 파스 예약해 놓을게요, 현금 바로 꽂아 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예약하고 있는 판국이고, 적게 취미로 하시는 분도 보통 6A로 하잖아요. 6A면 그래픽카드 6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채굴하는 사람 몇 명만 붙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래픽카드 사지 못하는 판국이에요. 국내에 물건이 안 들어온다? 아니요,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채굴에 끌려가는 게 워낙 많고 소비자한테 넘어갈 물건은 없는 거죠. 여튼 좀 안타까운 판국입니다. 물론 채굴하시는 분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좀 많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해봤자 얼마 안 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채굴하시는 분들이 200개만 딱 만들어가 쓴다 쳐도 200명이 컴퓨터 못 만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동향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월 정도 되면은 물량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채굴이 아직 흥행가 있다면은 그래픽카드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일반 유저분들이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 정도를 제가 이유로 삼고, 어찌됐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성조가 시작하자마자 설레발 엄청나게 쳐대면서 사지 말라 그랬는지 가격표를 보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 가격표는 아시다시피 현금 최저가가 아닌 그 다나와에서 누르고 들어가면 최저가 찍히는 거 있죠? 이제 세금 포함되는 최저가요. 그 최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싼 제품 5개의 평균 가격을 매긴 게제 가격입니다. 전월도 그랬고 전전월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바로 티가 날 겁니다. 우선 3090 한번 봅시다. 하이엔드 구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를 딱 하이엔드 구간에 보시면 되는데, 3090이 가장 플래그십이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내렸습니다. 3만원이면은 큰 폭은 아니고 한 1.5% 내렸어요. 왜? 3090은 잘안 나가거든요. 얘 채굴하면은 해시가 130, 125 정도 나올 텐데, 오버 좀 했을 때. 근데 3080이 95해시, 100해시 정도 나오니까 사실 이거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거 말고도 게이밍에서도 3090이랑 뭐 7%, 8%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3080이. 웬만하면 80 쓰니까 이거 살 일이 없다고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금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아직 물건이 남아있는 판국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서. 근데 이 밑에 거부터 한번 봅시다. 6900XT는 워낙 소량 생산되고 들어온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노다. 남았는 몰도 하나밖에 없어요, 140만원. 6800XT도 사실상 물건이 없어서 120만원입니다. 그럼 3080도 물건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물건이 부족한 건 맞는데, 제가 여러 번에 무리해보니까 물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가격에 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격. 하급의 3080은 뭐 99만원, 아니면 진짜 싼 제품은 95만원까지 생각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급도 110만원, 115만원 달라 그래요. 상급은 얼마냐고요? 140만원, 150만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170만원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급 평균 가격을 매겼는데 14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찍어서
다 나와서 딱 25일 전에 찍어봤을 때는 103만원이었어요 근데 142만원 찍힌다고. 물건도 부족한 건 맞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튼 그래서 3080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6800은 그나마 별로 안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내가 최고 최저선에 3080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몇 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못 사니까. 2080Ti는 어차피 단종이라서 가격이 이런 거고 3070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인기도 좀 팔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는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직 물건이 있으니까 고르지는 못하겠지만 한두 제품이 있으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품절났습니다. 바로 오늘자 기준으로. 이게 상공치고도 싹 다 품절나면서 몰이 다 100몰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8만원이 오른 상태로 찍히죠. 아, 2080 슈퍼는 현 시점 사면 바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3060Ti도 나오자마자 채굴이 다 끌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3060Ti하고 3070하고 채굴할 때 딱 1, 2회시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얘네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는 나오자마자 진짜 채굴이 다 끌려갔습니다. 난 미리 소량 조금 받아놓을걸 준다 그럴 때 왜 안 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안되고 80? 아이 누가 80 이 가격에 사겠어요. 넘어가고 70 슈퍼는 아직 물건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몰들도 있고 판매 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도 좀 솔직히 호기심 느낌 들잖아요. 원래 60Ti하고 70Ti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아니면 60Ti가 더 쌌거나. 근데 지금 보면 10만원 차이 나죠. 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2070 슈퍼가 3060Ti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찍힙니다. 아 좋은 것처럼 찍혀요 지금. 만약에 60Ti를 70만원 가까이 산다 그러면 65만원 산다 그러면 와 이거 지금 진짜 답답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손님한테 내가 2070 슈퍼 새로 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한테 새것은 넘어가 못 사. 아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제품군 한번 보죠. 퍼포먼스 제품군 성전님 보니 가격 안 오른 애들인데 5700XT요 아 눌러보세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오른 거예요.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쌌어요. 2070 지금 2070 슈퍼보다 가성비 안 좋은데 이거 사기 좀 그렇죠. 2070 슈퍼도 사지 말라 그랬는데 2060 슈퍼 마찬가지입니다. 2060 슈퍼나 2070 슈퍼랑 가격이 거의 똑같은데 아,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5700 얘도 물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5700XT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내렸는 애들 보면은 사이사 안 팔려서 내렸는 거지 뭐 딴 이유 없어요. 이게 생산량이 막 많아서? 아니에요. 이거 안 팔려서 그냥 내린 거야. 재고 땡 처리하는 거야. 전세대 거. 배관은 뭐 단종된 좀 됐고 5600XT는 그나마 물건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5600XT도 평균 가격이 4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3만 올랐네. 3만 가까이 올랐고 보시다시피 2060도 가격이 꽤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의 모든 제품이 물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지금 또 이 시점에 2060 사는 것도 아니죠. 왜? 1월 말경에 3060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중순이나 말경에 나올 거예요. 뭐 밀린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거는 확인되면 다음번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제품군에서도 사실 마땅히 살 제품이 없습니다. 아니 그나마 5600XT 정도까지예요. 이것도 물건이 얼마 안 남아 있더라고요. 골때리죠 지금. 자 넘어가고 그러면 메인스트림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 사서 그럼 난 전보 좀 타다가 가격 싸지면은 저 위에 있는 퍼포먼스나 하이엔드 살게요. 그것도 안됩니다. 1650 슈퍼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이 안돼요. 안 들어올 거예요. 5500 시리즈도 8기가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4기가는 가격이 올랐어요. 얘도 거의 품절나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지금 이 시국에 570, 580, 590 살까? 아니죠. 얘네들도 가격 다 올랐거든. 노답이죠. 아, 1660은 어때요? 얘도 가격 올랐습니다. 왜? 거의 다 팔려서요. 1660 슈퍼는요? 똑같습니다. 1660 슈퍼, 오늘 보니까 딱 한 제품 남아있던데, 이너3D. 이너3D 그 듀얼 제품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품절 났다고 총판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못 구한다고. 1660Ti는요? 네, 1660Ti도 품절이 났습니다. 얘도 원래 아수스 거랑 기가바이트랑 이너3D 남아있었는데 얘도 품절 났어요. 없어요. 다 나갔어요. 박살 났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못 사.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 성전님 못 산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중에 살수 있는 골라주세요. 없다니까? 없어요. 아, 네, 진짜 골라드릴 게 없습니다. 아, 정말 죄송스럽게도 판매자인 제가 못 구하는데 여러분 구하기 쉽겠어요? 아,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제 값이 아닌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튼 정말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예요. 답답합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연말, 연초에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살게 없어요. 진짜 그나마 살 만한 게 5600X니까 이것도 끝나버리면은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월, 2월까지는 장기화 될 장반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인텔은 벌써 생산량 조절이 들어가고 있고 인텔 CPU도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MD 제품이 워낙 잘 팔리니까 지금 5600이 인텔은 사실 1400부터 1700까지 잘안 팔리거든요. 1900도 마찬가지고요. 1100은 잘 팔려서 품절이 났다고 뭐 커버업 칠수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제품은 잘안 팔리니까 더 이상 안 들고 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 나오는 게 3월 경으로 예상돼 있잖아요. 11세대가. 그래서 거기서 안 들고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사에서. CPU 구하기도 힘들어질 거예요. AMD CPU도 아마 중국 그 중추절인가? 중국 명절 있잖아요. 거기 한 달까지 쉬니까 그 타이밍 올때 살짝 빌 겁니다. 그거 예상해 두시고요. 그 타이밍에는 살 생각 오지만 하지 마세요. 또 비쌀 테니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채굴이 사실상 어떻게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은 넉넉하게 물건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봐도 진짜 채굴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채굴에 잠시 뛰어든 적이 있는데 13년도에 채굴 같은 경우에는 여름쯤 되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채산성하고 채굴하는 사람이 많이 붙으면은 난이도가 올라가지고 훅 떨어져요. 한 절반 정도로 해시가 똑같이 나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오 이거 8개월 만에 본전 뽑겠는데 하고 들어가다가 막상 해보면은 8개월 만에 뽑는 경우 드물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인이 가격 오르는 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요. 그럼 불안정한 시장에 여러분한테 뛰어들라고 하기 좀 어렵고, 당연히 판매장인 제 입장에서도 채굴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컴퓨터를 일반 유저들이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장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거 뭐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것도 없어요. 평소에 제가 아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고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총정리 하자니 아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군 지읒됐습니다. 살게 없어요. 아니 2070 슈퍼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 적어놨어요. 아 퍼포먼스 제품군 3060 출시일이 1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제품이 오르는데 2070 그리고 2060 슈퍼만은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라고 하기는 재고 땡처리 당하는 거라서 추천하기 좀 어렵죠. 일할 엽도 살게 없어요. 중위 메인스트림군. 저번 달에는 그래도 1660 슈퍼나 1660 Ti라도 있었어요. 저번 달부터 뭐1650 슈퍼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걔는 물건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보니까 1660 슈퍼든 1660이든 1660 Ti든 싹다 품절 나버렸어요. 살게 없어요. 혹시나 뭐 20몰 팔고 있다고 아직 파는 중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총판에 물건 있고 수입사에 물건 있으면은 보통 판매물이 200몰, 300몰이 찍힙니다. 하나의 총판에 100개의 업체 정도는 엮여있거든요. 그러면 20몰, 30몰 찍히는 거는 실제로 페널티 받기 싫어서 제품이 없는데 글을 안 내렸거나 게을러서 그냥 안 내렸거나 아니면은 소량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3번일 확률이 좀 희박하고 3번일 하더라도 좀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픽 카드는 거의 모든 제품이 물건이 없습니다. 살게 없어요. 그냥 지읒됐어요. 하여튼 연초 연말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얼른 가격이 다 정상화되고 물건이 쭉쭉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새벽하기는 좀 애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